안녕하세요. TV스타 UK입니다. 오늘 항공모터스 가려고 지금 11시 거의 반인데 항공모터스 가서 엑스데미 오일도 갈아주고 점검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연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어디야? 춘천 갔다 오고 그리고 그저께 영종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점검 한번 받아줘야 됩니다. 네. 아, 오늘 날씨가 엄청 비 올 줄 알았는데 그냥 흐려갖고 집에 있을까 하다가 갑니다. 오, 날씨 엄청 흐리네. 항공모터스에 도착이 다 했습니다. 오일 갈고 오늘 점검 좀 받아야죠. 봉순스 항공모터스에서 와서 지금 투어 다녀와서 오일 갑니다. 오일. 어우, 브레이크 분진이 시커마네. 지금 구동계도 점검하고 있는데 클러치도 제가 지금 3점씩 다른 거 네, 한번 꼽아보려고 네, 지금 구동계 열어보고 있습니다. 약간 재질이 틀리긴 하네요. 네. 미니 삼촌님이 지금 다 점검해주고 있습니다. 할리 타는 미니 삼촌님, 로드 킹. 투어 갔다가 오일도 갈아주고 세차 한번 하려고 지금 세워놨어요. 구동계도 청소 한번 싹 다 했습니다. 제가 항공모터스에서 오일 갈고 구동계 싹 손보고 그리고 손보기보다는 청소를 했죠. 청소 싹 하고 네, 그리고 지금 복귀 하려고 합니다. 차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지금 오일 갈고 구동계 다 열어서 싹 다 제거 청소하고 순정 클러치가 지금 말로시 대비해서 약간 그 슬립이 나는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클러치를 교환을 했는데 아유 엄청 좋아요. 클러치 튜닝을 한 거죠. 네. 오늘 항공모터스에서 제가 5일만 갈다고 했는데 이제 순정 클러치가 지금 말로시 멀티바 2000을 제가 꼽았잖아요. 꼽아갖고 이제 급 출발하거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출발을 확 하고 그러면 클러치가 약간 슬립이 약간 미끄러지는 완전 미끄러지는 건 아니고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이 나서 오늘 미니 삼촌하고 사임하고 얘기해서 지금 여기는 그 항공모터스가 수입사니까 부품들이 다 있으니까 그 강화 클러치를 그 바꿔 꼈어요. 슬립이 일단 1도 없고요. 이게 뭐냐면 말로시로 다 갈면 좋죠. 네. 말로시로 다 가면 다 클러치까지 뭐 다 갈면 60만 원 정도 드니까 이게 너무 비싸니까 지금 뭐 20만 원대에 지금 멀티바 달고 거기다가 지금 클러치 12만 원에 그 항공모터스에서 추가해서 이렇게 했는데 출력이 차이가 너무 나요. 치고 나가는 게 완전 틀려요, 지금. 너무 지금 치고 나가는 게 틀려갖고, 오늘 그냥 집에 가려고 했었는데, 동막해수욕장 지금 테스트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예. 여러분, 딴 거 필요 없어요. 여기, 참고로 저는 3박스까지 달려있어요. 자, 추천드립니다. 말로시,
말러시 멀티바, 네, 달고, 그 다음에 클러치, 네, 강화 클러치 한국모터스에 있어요. 네, 이거 강화 클러치, 이게 클러치 그 슈가 그 사장님 말씀이 그 재질이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부드러워서 하나도 딱딱한 거 미끄러지는데 안 미끄러진다고. 지금 이거 보이세요? 살짝 당겼는데? 아, 진짜. 무슨, 솔직히 말하면, 예. 매뉴얼 타는 건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조금만 당겨도 다확 나가고.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지금 속도가 확확 나가요. 야, 너무 좋은데? 오늘 튜닝을 잘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브레이크 페이드가 많이 달겠네. 3일 연장 타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체감이 틀린데, 아, 완전 달라, 느낌. 야. 바다. 바다네요. 바다 멋있어요. 초지대교. 아, 좋다. 아, 치고 나가는 게 약간 다르네. 맞바람이 엄청 부는데도 지금 엄청 잘 가고 있어요. 아, 이게 250cc가 맞나 싶어요. 너무 잘 나가. 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고야, 최고. 여기는 비보 좌회전입니다. 비보 좌회전이라서, 네, 비보 하면 돼요. 지금 라이더분하고 인사 한번 했어요. 와, 차선을 트럭이 저렇게 넘어오면서 달리는데도, 야, 그냥 막무가내네. 아우, 강화도 코스가 좋아요, 지금. 네, 동막이. 아, 라이딩 하니까 좋긴 좋네. 아니, 기름을, 뭐, 연비주행, 뭐, 이런 거 전혀 안 하거든요, 저. 근데, 뭐라 그럴까? 아, 아까 기름이 한 칸도 없이 불 깜빡깜빡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10,000원 넣거든요, 10,000원. 그게 하루 종일 타고 10,000원의 행복이에요. 근데 얼마나 그 유지비도 안 들고 좋아요. 이제 다 왔어요, 동막. 와, 이렇게 쉬지 않고 떠들고 오긴 또 처음이네. 와, 코너 재밌네, 재밌어. 코너 바리. 아, 여러분, 클러치 튜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야, 이렇게 좋나, 이게? 와, 무슨,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 타는 것 같아요? 와, 동막 해수욕장. 오, 대박, 대박스. 오, 멋있네. 야, 오길 잘했어요. 썸네일 사진 한번 찍고 가야겠네. 네. 여기서 썸네일 사진 한번 찍고 가야겠어요. 네. 동막 도착해갖고 셀카 한번 찍고, 그리고 지금 동막 해수욕장을 쭉한 바퀴 둘러보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네. 오늘은 뭐 어디 들으려고 나온 게 아니라 클러치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동막해수욕장 안녕 안녕 안녕. 저는 먹기 해야죠. 아 멋있다. 노을까지 지는 거 보고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있기는 시간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아. 네. 집에 가면 벌써 4시가 넘어요. 아 라이딩 오니까 좋네. 맨날 라이딩만 다녔으면 좋겠다. 근데 맨날 그러고 있긴 한데 진짜 속도에 목마르거나 진짜 엄청나게 뭐 200km 넘는 그 속도를 원하거나 그 성능을 원하면 그냥 CC 높은 걸 사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작은 CC에 이만한 퍼포먼스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좋아요. 저렴하게 바이크 사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얼마 튜닝 비용 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레저용으로 엄청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아 끝내줍니다. 끝내줘. 여행 가기 딱 좋잖아요. 3박스 달고 그리고 이게 250cc니까 125cc 초과니까 뭐 배를 타도 그렇게 비용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또 이거 성능 테스트 해본다고 강화 동마까지 왔네요. 자 저는 조심해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모터스 가서 오일도 교환하고 구동계 다 열어갖고 청소 한번 싹 다 하고 그리고 클러치 약간 슬림 나서 강화 클러치로 네 교환하고 오늘 테스트 라이딩까지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 아주 좋다가 뭐 답이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V스타 UK였습니다.